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해요. 성대 예체 배튼이 추석을 맞아서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더빙 신 안윤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선배님이 말이 너무 없습니다. 점심을 저랑 단둘이 먹는데 정말 정적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말 좀 하라고 투머치 토커 박찬호 형님이 일침 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호입니다. 정말 회사 선배님이 굉장히 과묵하신 것 같은데 과묵한 사람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우리 저 마이크 피아자 보수 피아자 네, 피아자 그리고 라오 몬데시 정말 말이 드는 정말 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예.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영어를 그때는 정말 못했어요. 너무 많이 못해서 그래서 영어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LA 오렌지 카운티에 갔고 좀 죄송합니다만 갔을 때 예. 그때 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정말 허벅지가 땡기는 그런 느낌은 정말 저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일부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말씀하신 사이에 일부 하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네. 첫 경기 때 1이닝을 맞췄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1이닝을 예. 맞추고 나서 관중석을 바라보는데 정말 저에게 태극기를 흔드시는 예. 우리 교민분들을 네. 봤을 때 그 심정. 저희 음악 좀 페이드아웃 되시겠어요? 예, 페이드아웃. 아마 안 돼요. 야, 페이드아웃으로 끝났어요. 예. 네. 아,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중간에 무리하게 끊기 어려워서 노래를 살짝 이렇게 듣고 왔는데. 좀. 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정말 많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말을 참고 있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 회사 선배님 정말 말씀 좀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런 색다른 환경 그리고 선배님의 언어 그리고 쏟아지는 관심을 저는 정말 느끼고 싶고 정말 우리 저 선배님이 말을 한다면 제가 말을 줄여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발 안윤상 씨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어요. 네. 아 박수 선생님. 네. 박찬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막에서 피난다고 하신 분 있고 제작진이 박찬호 사연은 뺐어야지라고 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하시거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센스 있게 치고 빠지고 하시는 스타일. 저는 근데 예. 인터넷으로 강연을 봤는데. 예. 나는 절대 투머치 예. 토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호 선수의 추석 덕담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물에 부르면 어떡합니까? 정말 정말 섭섭하고요. 제가 루키 시즌 때 이야기부터 쭉 하고 싶지만 제 루키 시즌이 몇 년도더라? 그 전에 91년도 LA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싶지만 정말 이 목구멍에도 햄스트링이 있는지 부상을 입었네요. 네, 목구멍... 아, 저희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광고할게요. 자, 장가를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박지성님 톤으로 장가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일침을 날려달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꼭 굳이 장가나 시집을 안 가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가서 어르신들에게 꼭 그렇게들 말씀을 좀 어떤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랑 같이 해설하던 분이 그냥 옆에 있네요. 들식이 어때?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요? 네. 너무 똑같고요. 잘난 골드미스 언니가 명절에 만나면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어디 여행이나 떠나라고 저희 언니에게 일침 좀 해달라고 보내셨습니다. 안윤상의 일침. 자, 김민영 씨 여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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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간다! 여행 간다! 여행 가느냐! 홈런!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넘어가는 김은영의 언니입니다! 진짜? 기립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 인천공항 뒤로!
자, 아, 인천 콩항이 포인트죠? 인천 콩항 티로! 너무 갑니다! 면세점 찍고 갑니다! 네. 추석에 명절 음식 먹고 배탈 나지 말라고, 아, 최용수 감독님 버전으로 일침을 날려달라고. 명절 때 그,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은 이제 그, 신체 바란스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조례되니까. 예. 적당히 뭐든지 그 좀 적당히, 네. 예. 드셔야 되지 않나. 네. 아, 이, 이 소리는, 이 소리 디테일이 가장 웃긴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근데 이런 성대모사는 이 최초고 또 저도 잘 안 읽고 뭐 입에. 네. 이런 건 좀 축구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명절 얘기로 하니까 영 입맛에 안 맞아. 아,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해설할 때 좀 어떠셨는지? 아,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었어요. 아, 정말. 아, 감독을 하시다 그래도 이제 중계석에서 보니까 편하게 좀 볼고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잘 말을 잘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예. 아, 참 많이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아, 디테일이 그 최용수 해설위원이 실제로 해설을 할 때 그 말하다 말고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아, 저 슈팅은 정말 미국전 때 저를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연습을 했는데. 예. 뭐 대뜸 명절 이라는 명절 축구 해설 톤을 좀 해주면 좋을. 아, 이게 황희찬 선수. 아, 예. 정말 우통 까는 거 좋아해요. 아, 이승우 선수는 정말. 예. 그 세레모니가 훌륭합니다. 아, 예. 이거 혹시 가능합니까? 저런 심판은 월드컵에 못 갑니다. 아, 저런 심판은 저, 저런 레프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월드컵 못 가죠. 못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광고판 그 추락했을 때 그 세레모니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때 그, 이렇게 큰 데미지는 없으셨는지?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예.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는 광고판에 안 올라가죠. 근데 이승우 선수는, 아, 정말. 예. 그, 신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서 그 다 그 위에서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변성기 때 최용수 그때 선수였죠. 최용수 선수 성대모사 했었거든요. 아, 그때 되게 잘했어요. 선수 때요? 그 선수 옛날에 때는... 저 변성기 했을 때. 예. 네. 지금 같은 목소리랑 조금 달랐는데. 그때는 더 딱딱하고 막 아 이런 거 안 하고. 네. 그 제가 뭘 따라했냐면 그때도 아시안 게임인데 선수로 나가는 거. 방콕, 방콕. 네, 98.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반드시 맞아, 맞아, 맞아. 메달을 꼭 따올 수 있도록.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예. 소환 해설. 소환 해설. 존경하는 황선홍 선배의 슈팅 같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불시에 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텐 지금 누구의 한숨이죠? 아니요. 네, 저는 저 스케줄이 좀 바쁩니다. 네. 감독도 해야 되고. 네. 자, 오늘 최다 출전이신 것 같아요. 최영수 위원이. 아, 배성재. 배성재. 나도 배성재처럼 되고 싶다.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